Hello, I'm Choi Ukjin. Oh, major in Chinese at Gimpo Foreign Language High School. 외국인 반갑다. 와, 我们来复习一下上次学的这个课文。好的，有什么忌口的吗？鸡不能吃到味道甜甜的，酸酸的。 잘한다. 그러니까 잘한다.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. 중학교 최종 내신은 200점 만점에. 181점. 오, 잘했구나. 공부하는 그쵸? 방법은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. 근데. 왜? 근데. 아이고. 수학 시간에 2교시 때 수학 시간에 잤네요. 잤다. 왜? 네 배잖아. 네 배. 네 배 떨어졌다. 네 배나. 아, 네 배는 좀. 왜요? 왜 이렇게 놀리세요? 아니 선생님이 이게 영어가 점수가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게 반 내에서도 좀 거의 바닥에 가깝지. 영어는. 네. 그렇지. 모의고사로는 5등급이 아니라 반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점수일 거예요. 영어만 보면. 외고 냄새가 안 나요. 모의고사 맞아요. 성적표는. 일반고에서도 중위권이에요. 중위권 맞아요. 맞아요. 이렇게. 아, 냉정해 본 그러네. 또 아. 기대는 안 되는데. 옥진이하고 얘기를 한 게 있어.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했어 안 했어? 기억나 안 나? 네가 그걸 보여줬나? 아 노력하지 않게 보이시는구나 자꾸. 아버지의 불만은 그거죠. 네. 다 챙겨주면 애가 스스로 뭘 합니까? 뭐 스스로 교육하는 거 다 챙겨주면 뭘 많이 애가 챙겨줘서 많이 챙겼다고. 난 정말 이해를 못해. 내가 얘를 못 챙겨줬는데.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뭘 챙겨줬는지 얘기해 보세요. 뭐 그렇게 챙겨줬대요. 옥진이 마음이 불편하게. 그렇지.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, 우리 아들들. 그것도 틀린 말. 왜? 응? 틀린 말? 이게 무슨 말이야?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안 건강하다. 마음이 안 건강하다는 건가? 네 삶을 사는데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그건 변명이야. 그건 변명이야. 강사로서 입장 좀 떼고 얘기를 하면 네. 아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본 게 마지막 부분에 아버님과 욱진이가 앉아서 있는 저 장면이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많이 겪었던 그림이에요. 제가 딱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랑 저런 관계로 자라서 20살 때부터 아버님께 완전 아버지께 완전 이제 벽을 쳐버렸고 어머나 욱진이처럼 너무 무서웠었어요. 강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. 오늘 무슨 저희 상담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랑 한 토씨도 다르지 않은 질문을 욱진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고 어떤 거죠 그게?